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명언.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움직여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명언. 삶의 지혜. 인생 조언 격언. 오디오북 철학.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움직여야 한다라는 명언은 남녀 사랑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명언을 연애와 관계의 맥락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노력. 사랑의 관계는 자전거 타기와 같이 지속적인 노력과 유지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균형 있는 관계의 중요성.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남녀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공간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상호존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변화와 적응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전거 타기에서 경로나 속도를 조정하듯 관계에서도 변화하는 상황과 감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을 통한 성장 관계는 때때로 도전과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불규칙한 길을 넘나드는 것처럼 관계에서의 도전을 함께 극복함으로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을 통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균형,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